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? 10년 동안 하면서 중간중간 혼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만할까? 가수하지 말까? 내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자기들 월급 타서 자기 밥그릇 자기가 다 챙기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걸까?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떨렸어. 트로트를 해야 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서 트로트가 과연 통할까, 소통이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가서 딱 처음 부승했을 때 어머님들이 딱 노래를 듣고 서더라고 그 자리에. 야, 됐다 속으로. 야, 됐다 이거 계속하면 됐다. 되겠다. 그래서 그때 첫 버스킹 공연에 용기를 많이 받았었어요. 이 연중 플레이리스트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임창정 선배님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사랑해요.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진 모르지만 오늘도 어머 어머 또다시 사랑해요.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처음인 듯 찾아오니까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, 이 노래를? 이 노래도 트로트화로요? 오늘은 우리같이 오, 신기하다. 이 거리를 어머. 밤에 들려오는 처음 사랑 노래 어떤가요? 베이베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이 거리를 우리 걸어요. 봄바람이 날리면